안녕하세요. 손지신명 전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날씨가 저도 아주 그냥 날씨 때문에 아주 그냥 일어났다 섰다 일어났다 섰다 합니다. 자, 건강들 주의하십시오. 네, 오늘은 닭띠 양력 7월달 나이별 총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이 닭띠 분들은 성향은 아주 매끄럽지는 않죠.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고 차갑게 느껴지면서 약간의 마음은 아주 비단이잖아요. 비단. 마음은 비단이나 겉보기에는 굉장히 차갑고 까다롭고 네, 뭔가가 이렇게 싸늘한 비늘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까칠하다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우울증. 굉장히 까다롭고 자기가 자기를 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개개인이 틀려요. 생일달에 다해서 틀리지만은 자 오늘은 7월 나이별로 네 93년생 개유세 32살 이런 분들은 마음과 몸이 네 편치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편치가 않다. 그렇지만은 8, 9월달에 가면 좋습니다. 7월달까지는 그 마음을 편치 않은 것을 스스로의 컨트롤을 하셔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그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가시면은 아주 달달이 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편하게 즐기면서 편하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놀아가면서 이렇게 가시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그 한 달이란 자체는 굉장히 나한테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직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획 잘 새겨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1년생 신유생 44살, 네. 이분들은 왜 가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마음이 아침 틀리고 저녁 틀리고 낮 틀리고 이게 뭐 이거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변덕스러운 죽글듯이 죽글듯이 내가 보니까 이게 막 이래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 사사에 걸려서 내가 죽을 사자예요. 사자는 죽을 사자 걸라뇨? 사사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정월달서부터 12월달 그게 이제 계속해서 또 간다 그러면 뭐 내년 몇 월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본인들이 잘 이 44살 신유생들은 자기가 아주 할 거는 하고 탁탁탁 끝맺음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만 가지 천 가지로 생각해서 가면 안 돼요.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투자했던 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심하시면서 정확하면서 아주 소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자근자근하게 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잔잔한 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를 내가 크게 터뜨리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요. 금전이 다 나갈 수 있다 이거였죠. 그냥 자금자금하게 조금씩 조금씩 내 취미 삼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어느 때는 그냥 하루에도 막 변화가 많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 변화를 이기지 못해서 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욱할 때는 내가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욱할 때는 아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하면서 큰 호흡을 쉬시고 뱉어버리세요. 1분 동안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그런 어떤 조화의 풍파의 바람에 그런 거를 내가 바람을 약간의 잡을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이렇게 해다가 딱 잡으세요. 그러시면은 조금 마음도 편안하고 머리도 편안하고 눈도 제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사를 올해는 굉장히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44살. 그 다음에 이제 69년생 기우생 56세. 네. 금전을 아주 버는 시기다. 벌 시기다. 금전을 우리는 있잖아요.
금전, 재물 뭐 이런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틀이라는 게 있어요. 틀. 그 다음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운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잘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6세에 이분은 7월 달에 굉장히 큰 금전이 활력소를 보인다. 활력소가 보인다. 금전이. 그러니까 왕성해지는 그 다음에 이제 금전이 발복할 수 있는 뭔가가 금전이 막 돌아가는 그런 게 보이시니 그 금전에 막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7월 달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아주 좋은 거는 좋다 그러고 그래야 되잖아요. 금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57년 정유생 닭띠 68세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살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개개인들이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다.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은 7월 달에 거듭날 수 있다. 거듭. 뭔가 새로운 것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문이 열려서 새로운 금전, 재물, 네? 이런 거, 인간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다. 거듭날 수 있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소생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7월 달에 잘 알아서 개개인들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운기가 들어오셨으니까 금전과 모든 운이 그렇게 해서 잘 풀어나가세요. 그 다음에 45년생 을료생. 네, 이런 분들은 아 이분들은 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는 행복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죠. 이제 뭐 종교적인 아니면은 뭐 예술인으로서의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니면 자손이 있어야 되고 저 같은 끼가 있는 분들은 자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뭐 꼭 그냥 우리 뭐 무교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 절에 가서 아니면은 뭐 찬송가 들고 뭐 가던 뭐 하던에 어떤 종교든지 관계없습니다. 자기의 그 종교를 최선을 다해서 네 믿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상이에요. 조상이니까 조상에서 발복을 해줘야지만이 자손과 아니면 본인과 만사가 되길 한다. 자손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죽을 수가 있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자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뭐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빨리빨리 네, 처리하시고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근데 자손 이기는 부모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순조롭게 그다음에 이제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뭐 억압 있게 뭐 막 쌍소리 가면 이거 안 돼요. 굉장히 타일러 가면서 좋은 말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말로 행해서 가시면은 아마 조금 한 20, 30%는 덕화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몸 건강하십시오. 안 그러면 쓰러지면 왜 그러냐면은 저기 뇌에서 이상이 옵니다. 뇌에서 이상이 오시면서 반신불순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빨리 내가 핸드폰이 있으면 얼른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얼른 불러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혈압 높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관리를 많이 해요. 관리를 많이 해도 네, 보이지 않는 조상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상님한테 잘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이 연세가 80세인데 을료생인데 내가 지금까지 조상한테 많이 했는데 틀립니다. 조상을 어떻게 했는 거에 따라서 조상 대우를 어떻게 하신 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는 무탈하게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